현미경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니까요,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빼곡한 흠집이 쉽게 발견이 됐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도마의 오염도는 어떨지 저희가 측정을 해봤는데요. 그 결과는 보시죠. 392RLU로 화장실 변기 오염도와 비교를 해본 결과 나무 도마의 수치가 2배가량 높았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한다는 김유진 주부를 만나봤는데요. 온도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식재료별로 다른 색의 도마를 사용한다는 주부. 자, 그만큼 더 깨끗할까요? 아무래도 칼집이 나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조금 깨끗이 세척이 될까? 뭐 이런 생각은 가끔 하죠. 그러면 현미경으로 한번 살펴보죠 뭐. 자, 나무 도마와 마찬가지로 칼집이 없는 부분을 찾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. 그러게요. 특히요,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훨씬 상태가 심각했어요. 마찬가지로 오염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그 결과는 337RLU로 역시 변기보다 100 이상 높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나무 도마와 플라스틱 도마의 정확한 위생 상태는 어떨까요? 흠집이 아주 깊숙하게 나면서 음식물 찌꺼기 등도 이 사이에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. 빨간 음식물 찌꺼기들 보이시죠? 자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도 음식물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자, 몸속으로 들어간 미량의 도마 조각들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? 도마가 만들어진 화학 성분들이 안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. 이렇듯 쓸수록 마모되는 도마, 자, 어떤 재질이 더 오래 쓸 수 있을까? 도마 재질별로 무게를 가하는 압축 시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. 자, 먼저 플라스틱 도마부터 살펴보실까요? 무게가 가해진과 동시에 세 개의 플라스틱 도마 모두가 급격하게 휘어집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나무 도마 차례인데요. 조금 휘어지는가 싶더니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죠? 이렇게 다름 아닌 무게를 견디다 못한 도마가 깨져버린 건데요. 바닥에 깨어져 나온 미세한 조각들. 도마는 연질이라 압축을 했을 때 그만큼 변이량이 많이 변함을 볼 수가 있고요. 나무 도마는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변이는 늘어나지 않고 하중만 많이 올라간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두 도마 어떻게 관리해야 오래 쓸 수 있을까요? 자, 먼저 나무 도마는 식초를 사용하면 되고요. 세척 후에 오염도를 다시 측정을 해봤더니 수치가 약 35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. 자, 플라스틱 도마 역시 소금과 레몬만 있으면 쉽게 도마를 세척할 수가 있다는데요. 세척 후에 도마 오염도가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봤더니 측정 결과 300RLU나 감소를 했습니다.